오늘은 그동안 중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분류를 안 했는데 새로 더 사회분야에서 분류한 증상을 하나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코 안을 소금물로 내가 세척하는 방법을 오늘 아침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소금물로 세척하는데 여기 커피포트를 나는 이용한다. 커피포트와 변기에 가서 이용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면서 가래가 많이 생겨서 새벽에 2시 40분이나 5시 20분 정도에 또 일어났었는데, 이 가래가 거의 아주 아주 진득진득한 꿀이 온 목과 입안을 꽉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배타지지도 잘 않고, 무슨 조청같이 걸쭉하고 찐득찐득하고, 드라이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잘 너무 찐득해서 배타지진 않고 코 안에도 염증이 있고 코 안에도 코딱지나 그 콧물 찐득한 걸로 꽉차 있다. 코 밖에까지도 그리고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질식돼서 잠이 깨는 건데 요즘에 이 가끔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랑 그저께 밤에 네이저 코트라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일단 한번 쓰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증상을, 다른 증상들과 더불어서 타입 5라고 일단 정의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타입 1에서부터 타입 5, 아주 심한 증상들, 아주 나를 죽을 정도로 막 죽죽 질식에서 죽음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하는 증상들만 모아놓은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래 뱉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증상들만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것을 타입 5라고 일단 앞으로 부르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너무 피곤하지만 안 씻어내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금물로 코 세척을 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소금물로 해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목젖 뒤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넣으니까 거기서도 계속 토할 것 같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많은 가래가 나왔다. 보통 가래는 이제 소금물로 씻을 때는 소금물 바닥에다가 약간 증류수를 해서 커피포트에다가 소금물 약간 넣고 짜지 않을 정도로 넣고서 데운 다음에 이 물을 쓰게 되는데 화장실 토일렛에 가서 쓰게 된다. 그래서 토일렛에 이제 뱉어놓은 가래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이 비디오 후반부 나중에 그 가래에 대한 동영상은 잠깐 보여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토하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배 근육도 엄청 아프다. 그래서 혹시나 네이저 코트 스프레이를 안 써서 그랬던 건지 혹시 다시 한번 방 쓰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할 때 나오는 가래들은 식도에 스핀스터 근육 위쪽에 식도를 항상 안 먹을 때는 닫고 음식을 안 먹을 때는 닫고 있는 그 근육 그 근방에 모여 있는 가래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추측이다. 그래서 이 증상을 타입 5라고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타입 1에서부터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가 있는데,
타입3는 지금까지 증상 한번 느꼈었던 것이고, 타입1과 타입2는 아주 자주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 힘들다. 타입4라는 증상은 2월 18일 날, 또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타입4라고, 정의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아, 힘들다, 힘들다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지 나도 기록할 때, 어떤 증상이 오고 어떤 증상에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코세척을 소금물로 할때 쓰는 건데, 커피포트, 그냥 보통 커피포트를 항상 커피포트를 켜놓고 물을 채워서, 이 정도 채워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데, 찬물과 섞어가지고 마시는데, 이제 코세척을 할 때는, 소금물로 계속 코세척을 할 때는, 이 물을 아주 약간만 이 정도 바닥만 타게 해서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든다. 소금을 약간 탄다. 약간 짠맛이 들똥말똥하게. 그래서 코세척을 할물 정도만 데워서 이것을 뜨겁게 해서 미지근하게 다시 식혀서, 물을 쓸 때는 증류수를 쓰는데,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잘 뜨겁게 해서 가열해서 써야 된다. 그냥 소금물을 써서 미국에서 사망한 케이스들이 몇건 보고된 바 있다. 그래서 코세척을 할 때는 증류수, 특히 물을 뜨겁게 데워서 식혀서 써야 되는 거, 미지근할 때 쓰는 게 코를 덜 아프게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코세척을 할때이 엎드린 자세로 변기 쪽에 가서 엎드린 자세를 하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이 주둥이 쪽으로 해서 코에다가 넣고서, 이제 머리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데, 저 가능하면은 사이너스 부비동 안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세면대에서 서가지고 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 코로 들어 마시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를 소금을 너무 강하게 한다든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면은 또 목구멍을 엄청 자극해서 가래가 또더 많이 배출돼서 거의 그 자체가 질식을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하려고 또 조심도 해야 된다. 특히나, 그리고 소금물에다가 첨가물들을 인터넷 찾아보면 첨가물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오일들 몇 방울을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소금물에다 집어넣고 이런 방법들도 있고, 또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는 거를 또 소금하고 첨가시키기도 해보려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된다. 나 같은 경우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를 써볼 때마다 엄청 힘들다. 왜냐하면 가래가 더 많이 배출돼서 거의 가래로 소금물 세척하는 동안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 되는 때가 있다.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정말로 힘이 다 기진맥진 해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쓰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가능하면 소금물만 쓰고, 다른 것들을 첨가할 때는 쭉 약간 소량씩 해서 자기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심하면서 하기 바란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인터넷만 따라서 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다. 특히나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 다음에는 이제 변기에 모아진 가래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비위가 약한 분들은 다음 동영상은 보시지 말기 바란다.